너는 아직 30대도 안 됐고 안 됐죠. 데뷔한 지는 꽤 됐는데 이런 것도 혼자 하고 있고 난 네가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저주 뭐라 하지? 하이 오프닝. 아, 잠깐만 앞 접시를 까먹었네. 할로? 할로? 오, 이거 신기하다. 여러분들, 엠집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뿔뿔뿔. 뭐, 당했다. 되게 오랜만에 한국 들어왔어요. 한 2주 가까이 해외에 있었다가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또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제가 데뷔 처음 했을 때 거의 매주 만났던 사이였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편집에 찾아와 주셨거든요. 프로 예능, 프로 아이돌, 삶의 프로까지 올라운더인 분이기 때문에 대선배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긴장하고 오늘 제가 좀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때 됐는데 맨날 안 오냐. 배고프다.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배고파요. 벌써 뭐였어? 아! 드디어! 이거 그거... 갑자기 떨리냐? 오메, 오메, 오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야. 멋있게 입고 왔어요. 돈이 좋다, 돈이 좋아. 뭐야. 이야. 아, 안쪽 해주세요. 오메, 오메, 오메. 너 이게 우리 집 앞인 거 알지? 알아요. 이야, 뭐야. 오메, 오메, 저 사람 수상스키 탄다. 아, 형. 세상에. 잘 있어요? 잘 있었어요. 야, 집 너무 예쁘다, 진짜. 형 집도 예쁘잖아요. 왜 이 정도는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 손님, 키형입니다. 어? 아, 시즌2 두 번째 손님. 네. 첫 번째 네, 누구야? 화사. 아, 졌네. 아, 왜 졌어요? 아니, 처음으로 안 불려서. 근데 오는 사람 중에 형이 제일 화려하게 입고 왔어요. 나? 아니, 그럼 질 수 없지. 아, 루이비통. 나 루이비통. 입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루이비통인지 모르더라고. 아니, 그래요? 몰랐어요. 와, 얘 태국에 장난 아니더라고요. 형님 최근에 갔어요? 나 2월에 갔다 왔거든? 아 진짜요? 야, 야, 네 얼굴 옆에 5G 찍힌 포스터가 세상 태국에 다 붙어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와 내가 오메오메 예바라잉 막 이러면서 아 감사해요. 대박이더라 너. 아니요 저 거의 데뷔 초 이제 M카운트다운 때 맞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거의 매주 봤다고 얘기를 한 건데 형보다 키 더 작을 때부터 봤어요. 지금 한번 서볼까요? 네가 더 커? 네. 얘가 더 커? 그렇게 됐지. 그때 미성년자였나? 그때는 우리 19살에 만나고 20살에 이제 그리고 넘어가는 한 1년 반 정도 했잖아요. 아~ 그러고 20살 우리 끝에쯤에 형이랑 조금 친해졌어요. 맞아 맞아 맞아. 이제 술도 맞아. 먹고 막 처음에 어려웠어. 너네 너무 JYP에서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진짜로요? SM이 더 그래요. 아니야 그때는 SM도 이미 날 포기했을 때였어. 나 메이크업도 안 했어. 에이. 아니, 내가 발랐지. 진짜로요? 대박. 근데 피부 관리는 뭐 할 말도 없어. 나 이런 콘텐츠는 잘 안 해. 잘 안 해요. 집이잖아. 저도 내가... 안 하고 싶은데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거를 내려놓는 시기가 와. 분명히. 분명히. 응. 9년째 10년 차거든요. 응. 그럼 언제쯤 내려놓을? 이게 몇 년 차가 아니고, 네. 아씨, 나 잡 안 감싸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조금 없어져.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형님. 샵 안 가도 괜찮은데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인스타 팔로우 수라 이런 거 떨어진 게 보이거든요. 근데 안 되겠다. 원래 저 얼굴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차피 막 맞아, 맞아. 다른 내가 너 스타일 아니야. 애들이 훨씬 더 잘생긴 애들 많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아, 좀 그래서 좀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요새. 어... 네, 기본이라서. 그러니까 나는 계기가 응. 뭐였냐면 응. 나 나름대로는 파격적으로 응. 내추럴하게 사람들에게 내추럴하게 어. 그런 모습 좀 보여주자 네. 그랬는데 되게 편하게 나갔어. 사람들이 아무도 충격을 안 받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별로 기대가 없어서 네. 잃을 것도 없고 그냥 오히려 자연스러운 아, 거를 더 좋아하는 거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셀링 포인트가 된 거지. 그리고 나는 나훈산에서 일상도 보여주고 있고 그쵸, 그것도 심지어 네. 내가 막 화장하고는 더 이상하거든 사실. 그쵸. 그러니까 별로 그냥 만약에 제가 다시 내려놓고 피해를 본다면 형 책임지는 그래. 아 그래. 오물오물. 일단 형 솔로 앨범 또 축하드려요. 또 고맙다. 성적 좋으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은데. 그냥 우겨넣 키로 나오는 거. 아 그래요. 어. 바로 소개해 볼까요? 내 앨범? 네네네. 아, Good and Great. 그래 Good and Great. 네. 여러분 Good and Great라는 거고요.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되게 밝은 컨셉이에요. 어, 이번에 밝은 거. 밝은. 나 처음으로 밝은 거예요. 의상도 엄청 화려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나 원래 되게 약간 이렇게 밝은 거예요. 어그레시브한 거 알지? 되게 네네네. 약간 노래로는 그런데. 네. 좀 처음으로 밝은 거 해봤어. 오, 어떤 스타일이에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칠한 밝음보다는 둔둔둔둔 이런 데 밝은 거. 둔둔둔둔 내가 들려줄게. 약간 좋아요. 뉴욕 밝음이야. 뉴욕 밝음. 오. 오 형 좋은데요? 뮤비 찍었어요? 응, 다 찍었어. 아, 끝났어. 나는 좋아, 난 멋져. 나한테는 챌린지야, 엄청. 이번에요? 어. 형, 100% 먹혀요, 진짜. 예능할 때는 되게 재밌고. 아, 그렇죠. 막자지껄한 게 좋고. 네. 그런데 너도 알잖아. 음악할 때만큼은 좀 딥하고 싶고, 이렇게. 좀 나한테 안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새로운 거. 어, 새로운 거에 대한 그런 게 좀 있는데 나는 이제 너무 그런 것만 해왔지. 세고 딥하고 너무 그런 것만 했지. 그러니까 그거랑 이 예능이나 뭐 방송에서 보여준 내 모습이랑의 중간점이 너무 없어. 중간점이 없으니까, 이 노래로 중간점을 잡아주는 거야. 한번 해볼까 했던 나의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 이번에는 막 엄청 미친 듯이 잘 돼버렸어요. 딥한 것보다 이런 게 더 잘 셀링. 만약에 이게 전 국민적으로 너무너무 잘 되잖아. 네. 그럼 진짜 이 다음에는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지. 아 그렇긴 하죠. 관심도가 하죠.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네. 오히려 더 내가 하고 싶은 걸 보여주면 할 수 있으니까. 다 찾아볼 거 아니야. 네, 맞아요. 형도 이제 15년째 16년 차 맞아. 됐잖아요. 그쵸. 어때요? 뭔가 달라질 줄 알았거든? 안 달라. 똑같아. 똑같아요. 아, 그냥 이러다가 15년 된 거야. 아 진짜요? 아, 저도 뭐, 그러다가 그렇게 되겠죠? 않았네. 아 근데 그건 있어. 너도 다니니까 알겠네. 행사를 가면 옛날에 우리 이렇게 행사 해가지고 전출연진 마지막에 다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에, 뒤에서 너랑 야 배만 고생했어 이런 거 하잖아. 네 그쵸. 그거 할 사람이 없어. 아 너무 다 동생이니까. 선배님 잘 계셨어요? 막 이 정도지? 막 야 배만 진짜 아까 그 폭죽 막 나 냄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뭐 이런 게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없어요. 원래 최근에 저 느끼긴 해요. 그거 할 사람이 없어. 그냥 나만 그냥 혼자 이렇게 서 있고. 그럴 때 진짜 팀 멤버 생각나지 않나? 되게 외로워. 뻘쭘한 거야. 엄청 뻘쭘해. 그 이제 하나 얘기하자면 저랑 키형 그 한 댄서분이 겹쳐요. 화사님처럼. 아. 네. 키형은 약간 싸이 선배님 같은 느낌. 싸이. 그만큼 마신다고. 회식 엄청 좋아. 맞아. 나는 이렇게 게더링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주량 맞아. 어떻게 되세요? 두 병 마시면 너무 기분이 좋지. 두 병이요? 소주로. 이제 세 병 마시면 더 좋고. 세 병 반쯤 마셨을 때 누가 집에 간다 그러면 기분 나쁘고. 이제 네 병 마시면 이제 기억은 없지. 너도 꽤 마시잖아. 아니요 형님. 우리 한번 진짜 미친 듯이 마신 적 있는 거 기억나요? 이 전집에서. 형집은? 전집. 근데 그 에피소드 풀어도 돼요 혹시? 무슨? 그 저 일어났을 때 다 자고 있길래 저 혼자 몰래 나간 거 알죠? 진짜 웃겼는데요. 제가 일어나는데 옷장에서 깼거든요. 형 옷장에서. 근데 반스만 입고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그날?
몰라, 나도 몰랐는데 오빠가 아니라 쇼파였지. 저 일어나서 되게 컴컴하고 바닥이었거든요. 그럼 네가 와중에 또 공간 이동을 했네. 맞아. 우리 셋 다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한 명 친구 더 있었고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원시적인 날이었어. 그니까 저 그날 처음으로 필름 끊긴 거였어요. 그게 처음이었어? 인생에서. 근데 왜냐면 그때 먹다가 뭐가 떨어져서 우리 집 냉장고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먹었죠. 다 끌어와가지고 나도 기억이 없고 엄청 삭았죠. 아니 삭았대. 섞었어요. 얘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 아니요. 그때는 좀 못했죠. 우리 엠카트다운 MC 했을 때. 그때도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냥 너 로컬이야. 자연스럽게 네. 배우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솜담을 대접하는 콘텐츠가 됐어요. 나 솜담 진짜 좋아해. 아 진짜래요? 나 솜담 진짜 좋아해. 엄청 맵게 드세요? 아 근데 난 팍치만 하면 다 먹어. 너는 태국 사람이니까 팍치 먹지. 고수 좋아하죠. 팍치는 고수라고 합니다. 나 고수 못 먹어. 근데 태국 웬만하면 다 들어가잖아요. 빼달라고 하시는구나. 빼달라고 하는데 내가 팍치 못 먹는 게 고수 못 먹는 게 너무 싫어서 계속 우겨넣기로 먹어봤다? 어때요? 안 돼. 어디서 우겨 먹었어요? 그냥 태국에서. 태국 가서도 멕시코나 이런 데 가면은. 멕시코는 좀 조심해야 돼. 왜요? 내가 고수 빼달라고 그러니까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 그럼 이걸 왜 먹냐고. 그래서 아니 내 마음인데 난 고객인데. 아 근데 저도 조금 그 마인드긴 해요. 태국 왔는데 고수를 빼면 무슨 맛으로 먹지 싶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진짜 얘기하는 게 아 막 냄새가 나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나 진짜 이만큼도 먹어보고. 왜냐면 난 먹고 싶어 고수. 무슨 냄새가 나요? 사람들이 막 비누 냄새 난다 뭐. 정확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맛이 나. 근데 입에서. 비누 안 먹어봤잖아요. 먹어봤어. 비누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비누 어릴 때 안 먹어봤어? 그러니까 안 깨물어봤어? 안 해봤어요. 아니면 샴푸가 입에 들어간 적은? 있죠. 그 비슷해. 적어도 나는 그렇게 느껴. 근데 난 또면꿍 또 먹는다? 근데 고수로 완전 국물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씹지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다. 국물은 괜찮아. 네네네. 여기는 아는데. 고수 없으니까. 좀 다행이다. 아 근데 형 워낙 요리 너무 잘하니까 제가 좀 부담스럽네. 제가 좀 부담스럽네. 왜? 나도 솜땀은 집에서 한 번도 안 만들어 먹어봤어. 제 레시피 웬만한 음식 태국 음식점보다 맛있어. 진심? 네. 이번 화부터 바꿨는데 절구 태국에서 왔어요. 이거. 진짜? 네네. 저번 거 한국에서 시켰는데 너무 조그매가지고. 진짜? 네. 너 파파야를 어떻게 구했어 한국에서? 파파야? 쿠팡. 진심? 네. 파파야가 생물이 있어? 한국에? 응. 여름에는 럭켓 프레쉬가 되고 겨울에는 조금 걸려 한 이틀? 이렇게. 와 씨 나만 몰랐네? 그래요? 배고프세요? 배고파. 알겠습니다. 함께 그럼 먹었어. 엄청 맵게 할까요? 너 레시피대로 해봐. 아 진짜요? 오케이. 괜찮아. 스냅이 다르네. 아 형 비싼 거 지금 튈 거가 아니고 무섭다. 이거 다 사복인가요? 그럼. 태국 음식은 진짜 네. 마늘이든 뭐든 빠야 맛있어, 그지? 젊은 맞아요. 거. 육즙이 나오죠. 형 그러면 아까 10년 차랑 15년 차 뭐 차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20대랑 30대는 좀 차이 있어요? 좀 차이 있어. 그래요? 저 30대 되는 게 진짜 무섭거든요, 지금. 무서워? 나도 무서웠거든? 난 심지어 30 될 때 군대 있었단 말이야. 막 12시 되면 증발하는 거 아니냐고 나 막 이렇게 했었는데 30대가 훨씬 재밌어. 왜요? 40대는 무섭거든, 나도. 근데 30대는 정말 네. 재밌어. 그러면 30대의 장점 모든 게 재밌는 게 네. 네가 그런 고민하는 거 듣는 것도 재밌고 20대 때 했던 게 네. 모든 게 부끄러우면서 그걸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30대야. 40대나 네. 50대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20대, 30대처럼 굴었다가는 별로 용서받지 못할 나이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네, 사람들이 생각할 네. 때. 근데 30대까지는 네. 그게 조금 괜찮아서 난 그걸 고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아, 진짜로요? 20대 때 모든 실수를 고쳐나가는 중이야. 어떤 실수 말한 거예요? 음악적으로도 방송적으로도 내가 무조건 맞다고 옳았던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 네. 내가 무조건 이게 재밌지라고 생각했던 것들 네. 30대 딱 되면 보여. 생각보다 내가 틀렸었던 게 틀렸구나. 많았구나. 그걸 고쳐나갈 기회가 있어. 형 그 옛날에 제가 드린 생일 선물 기억나요? 뭐? 그 입생로랑 목도리.
없어졌어요? 아니야, 있어. 있어요? 검은색, 흰색 아, 그... 그게 너구나. 네. 왜요? 받았던 기억은 있는데 나 그게 너인 걸 기억을 못하고 있어. 그래요? 나 그거 엄청 잘하고 다녔던 거 알지? 예, 네, 예. 네. 제가 그때 돈 진짜 없었어요. 그때 돈 진짜 없었어요. 근데 형 이거는 형 아마 모르는 사실일 텐데 막 연습생 시절 때 같이 했던 분들 빼고는 형이 타 회사 첫 연예인 친구였어요. 진짜? 예, 예. 애기였으니까 저는. 아 그때 처음이었구나. 네. 그래서 제가 형 막 생일 선물 때 너무 형 막 좋은 거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걸 드렸거든요. 그래서 형이 저보고 배만 이 생일 때 나도 챙겨줄게 했는데 없었어? 네. 이제 챙겨줄게. 이제 생일 못 필요하니. 야, 저 줄까? 가져가. 아니, 다 갖고 와. 야, 다 갖고 와. 아니, 근데 그거 종종 생각나더라, 가끔. 그럼. 아, 그게 너였구나. 근데 형 자유하고 다닌 거 저 봤어요. 공항 갈 때. 맞아, 겨울에. 맞아. 네.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어요. 생누랑이었지. 형님 이제 술 먹고 싶죠? 어. 오늘 그래서 뭘 준비했어요? 맛있는 거. 일단 세팅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게 인트로였어. 아, 좋아. 아, 너무 맛있겠다.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형님, 나온다니까 술 PBR이 들어왔네요. 이거는 비긴 19이라는 술이고 사과로 만든 전통 증류주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국산 사과 100%예요. 아. 인공 감미 X입니다. 0%. 이거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 오늘 브랜드 그러니까, 쪽에 이렇게 이름도 해줬어요. 형님 진짜 7년, 아 6년 만에 잔을 드립니다. 땡큐. 아이고. 감사합니다. 짠. 짠. 감사합니다. 괜찮은데? 하나도 안 세요. 네. 안 세고 안 독하고 사과향 막 달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향긋하게 마무리로 사과 냄새가 있다. 지금 딱 성인 되고 첫 술 하기 좋은 네, 그런 술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비긴 나이트인으로 시작하세요. 네. 먹을래? 네, 형 한번 먹어보세요. 아, 떨려, 어떡해. 왜? 이거 맛 없을까 봐. 어때? 맵다! 괜찮아요? 잠깐만, 저 먹어볼게. 진짜 맵게 했구나. 맛있다. 맵다. 네. 곱창도 시켰어요, 형님. 괜찮아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맵다. 안 매워? 약간 신라면 정도? 이게? 네. 맛있다. 네.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이거랑요? 이거랑 약간 입가심 되지 않아? 뭐야? 잘 어울리는데? 응전지. 응전지. 괜찮아요. 술이 아니라 이게 매워요. 근데 너무 맛있어. 그래, 아, 형 술의 매력 뭔지 알아요? 아침에 뭔가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마시면 괜찮던데. 아, 괜찮아. 근데 또 술술 들어가. 형 얼마 전에 마드리드 갔다 왔거든. 마닐라요? 마드리드. 눈 뜨자부터 잘 때까지 술 먹었어. 우와!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 까바가 싸잖아, 샴페인이. 뭐 이렇게 케이크 먹으러 가서도 이렇게 까바 한 잔 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냥 뭐 점심 먹다가 빠에야 먹었어. 이렇게 좀 먹고 그리고 술 먹고 관광지 보잖아? 되게 예뻐 보여. 아, 그죠? 더 예뻐, 훨씬 예뻐 보여. 저 한번 해볼게요. 두 잔만 먹고 한번 가봐.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동받아. 진짜로. 점심에 또 충전 다시 하고. 그럼. 아까 얘기 돌아가면 Good and Great 씨 일하는 거랑 그 관련이 있는. 이랑 그 약간 약간 워커들을 위한 노래야. 컨셉은 오피스긴 한데 꼭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래는 아니고 우리도 우리만의 오피스가 있잖아. 그렇죠. 비즈니스를 하니까. 네. 너무 번아웃이 올 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내가 나한테 야 잘하고 있어 아, 괜찮아 그러니까, 신나는 괜찮아. 위로 노래고 아 맞아 맞아 아 괜찮아 뭐 어때 씨 나 잘났어 잘 멋져 멋져 어. 괜찮아 이런 거 혹시 뭐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와. 이런 노래 쓴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제가 해줄 수 있어 아니야 나는 하는 거 있어 일 진짜 하기 싫을 때 그 Devil's Wear Prada 그거에서 나온 건데 I love my job 이러면 진짜 돼요? Magically 갑자기 아 진짜로요? 와 거울 안 봐도 되죠? 거울 안 봐도 돼 I love my job 이러면 괜찮아서 여러분들도 지금 피곤해 보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음속으로 네, I love my job 이거 마음속으로 하면 아니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I love my job 이게 건배사다 건배사다 I love my job 오, 되게 좋은 그 멘탈인 것 같아요. 네. 저 이거 준비했는데요. 정말요. 잠깐만요. 15년 하면서 그동안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해티김 선생님 얘기하듯이 이렇게. 네. 키! K-POP의 키워드이자 마스터 키 그리고 치트 키 오케이 데뷔 16년 차 김기범 근데 왜 얼굴은 1년 차 오 스웩 언제까지 풋풋하고 청량 할 거야 기범인 안 늙어 나만 늙어 오 뭐야 여기 갑자기 키 무대에서 곤충 학대 논란 키 무대 개미쳤잖아 아 저번보다 잘했다 이런 거에 약간 반응 안 할 것 같은데 난 꼭 이렇게 1차원적인 게 너무 좋더라 제 마음에 드는 거 뭐야 K-POP의 키워드이자 마스터키 아, 역시 형은 아무리 예능해도 가수가 그래도 메인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지 당연하지 우리는 다 그렇게 너도 저도 당연하죠 메인. 가수 뭐 내 이미지 싹 다 버리고 방송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두 개가 분명 가능하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 완전 가능해요 어. 그거 진짜 완전 가능해 나는 하나 굳이 안 놔도 돼 나는 이제 둘 다 안고 이렇게 끝까지 가보려고 근데 형 이 마인드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 나는 끝까지 가보려고 포기 안 하고 이거는 좀 제 개인 고민인데 그 막 환승연애 나오고 막 그때 이후에 예능 엄청 많이 불렸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컴백 하나 했어요 사람들이 그 댓글에 이런 거 뱀이 얼굴만 봐도 웃기는데 어떡하냐 멋있는 거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저 예능이 이제 좀 안 받는 것도 있거든요 아 진짜? 괜히 제 본업한테 너무 피해볼까 저 그렇게 웃기는 캐릭터도 아니에요 저 그냥 웃긴 캐릭터 아닌데 그냥 편한 그렇게라도 널 티스 하고 싶은 거야 왜냐 너한테 호감이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그거 그 막 신경이 쓰여 근데 그거 아니야 인터넷 말투로 얘 무대하고 있는데 왜 내가 다 웃기누 뭐 이런 거 쓰잖아 애들 아무렇지 않게 그게 호감이야 진짜 싫으면 그렇게 안 쓰지 너 알잖아 아 그렇죠 이상한 거 쓰죠 왜냐면 너가 너무 친근하고 재밌고 곁에 있는 캐릭터 같으니까 항상 너를 무대에서도 널 그렇게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게 물론 난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은 안 해 아 그래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건 다른 말인데 아 그렇죠 그렇게라도 여기랑 연결이 될 수 있으면 그게 차라리 다행이란 아 그러면 나쁜 건 아니었네 아니야 나도 너랑 비슷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되게 달라 되게 달라 형 이렇게 얘기해주면 뭔가 좀 이해가 가고 좀 마음도 좀 편한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거야 나도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겠니 예능 많이 나오면 다 그런 것 같아 근데 형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오줌 안 마려 갔다 와. 알겠습니다. 나 원래 잘 안 가. 아, 그래요? 잘 안 가? 난 되게 커. 그거는 좋아. 난 스토리지가 커서 괜찮아. 아유, 웃겨라, 진짜. 아, 웃겨. 아유, 쟤도 생각 얼마나 많겠어. 지금 나도 많은데 쟤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 나 얘 보면 너무 뿌듯한데.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게 됐냐고, 갑자기. 은근한 배신감이 있어. 근데 저 솔직히 말해줄까요? JYP에 있었지만 제가 막상 입덕하는 연예인 다 SM이었어요 탱구?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탱구 형 아니네 잘 지내요
뭐 잘 지내든가 말았든가 뭐. 아 진짜 저 뱀집의 최고 목표. 된 거? 예. 한번 해봐. 안 해봤을 것 같아? 저 누나 MC도 했어요 태국에서. 지금부터 꾸준히. 지금부터 꾸준히. 저 갑자기 하자 그러면 안 해. 차분한 빌드. 형 알죠? 저 연습생 때부터 지금까지 누나 팬인 거예요. 알아, 너 팬 사왔다며. 응, 맞아요. 근데 진짜 약간 내가 이거를 해도 괜찮을까에 대한 시간을 좀 줘야 돼. 알겠습니다. 막 연예인 동생도 많이 생기고 그랬을 텐데 톱3 연예인 동생 저 어차피 없는 거 알아요, 괜찮아. 왜요? 진짜 의외일걸? 어, 진짜로요? 런쥔이. 오, 진짜 의외네. 네. 옛날에는 데뷔하면 한 명씩 내 까라가 있었거든, 뭔가 이렇게 내 재질이다. 아, 좀. SM은 그런 애들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그냥 내 옛날 생각나. 런쥔이 너무 예뻐하거든. 진짜로요? 서범준 알아? 범준이 있어. 범준이도 너무 예뻐하고. 텐. 아, 텐 형이요? 아, 텐 형이요? 텐 형 곧 나오는데, 여기. 진짜? 형 또 나올래요, 그때? 그래? 진짜로요? 그냥 그냥 갑자기 불러. 나 어차피 집이 여기니까. 진짜로요? 텐 언제 하는데? 형 그때 인기가요 하고 있지 않을까요? 뭐 없네. 형 진짜 저 부를게요. 잠을 채러 와요. 뭐 없네. 꼭 멋있어. 너랑 있으면 태국말 쓰니? 아니요, 형 태국어 생각보다 좀 못하지. 못하지. 그 댄 말 항상 그 말투 있어. 형 나 이번 노래 나오는데. 똑같아. 뭔지 알지? 똑같아. 아니 댄 형도 제가 올해 초에 여러분들 같이 한잔하자고 했는데 텐 형이랑 안 지 진짜 오래됐는데 그날이 처음으로 좀 제대로 얘기하는 날이었거든요. 진짜 은근 유머도 좀 있고 진짜 괜찮더라고요. 너무 좋지. 네. 형 태국 사람을 좋아하네. 나 태국 사람이 잘 맞아. 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랑 잘 맞아. 네. 하긴 텐보다 네가 형이지. 아니요, 텐 형이 형이죠. 저 한 살 동생. 저 우리 태국 라인 있거든요. 니쿤 형 포함이 안 되면 텐 형이 제일 나이 많으세요. 네가 그렇게 어려? 너 지금 몇 살인데? 26살. 왜 너 아직 26살이야? 아니 벤자민이야? 시간은 왜 남아? 아니 야, 너 왜 아직 26이야? 아 이거 어떻게 그건 그러는데요? 가슴은 그렇게 오래 된 것처럼 느끼세요 혹시?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네가 한 28은 됐을 거라 생각했어 나. 아 형님 저 좀 남았죠. 아니 네 왜 아직 26이냐고. 아 형 저 너무 희한한 거네. 나 요새 어디 가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은희 선배나 숙 선배나 이렇게 지나가다 만날 때 야 네가 이제 몇 살쯤 되냐? 이러면 33 그러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요? 그러니까 아,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는 18에 처음 봤는데 아 벌써 이렇게 벌써 했으니까. 네가 30대가 됐어 이거에 놀라는 건데 너는 아직 30대도 안 됐고 안 됐죠. 데뷔한 지는 꽤 됐는데 아직 어리고 이런 것도 혼자 하고 있고 난 네가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저 좀 원하지? 농담이고 알겠습니다. 야 씨 너무 잘하고 있다. 내가 너 처음 데리고 놀았을 때가 25이야. 진짜로요? 25, 26. 저는 1, 2, 3은 바라진 않겠지만 4등 좀 노려볼게요. 4등? 네. 한 5위? 4위 왜냐면 있어. 왜냐면 철러가 보면 기분 나빠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4위가 철러. 있구나. 왜냐면 너랑 나는 6년을 안 봤잖아. 철러는 한 달 전에 봤어. 5위. 뱀이 5위. 철러 4위. 얼른 치고 올라갈게. 그 얘기를 못했는데 형 손 다쳤었어. 어 왜요? 하드 때 손 다쳤어. 그래서 나 보호대 끼고 있었단 말이야. 이제 싹 다 나와가지고 네. 나 이게 안 돼. 야 이렇게 됐었어. 어쩌다가 다친 거야? 이제 그거는 그건 사연이 있는 얘기. 왜? 아 약간 그 2BM 형들 같나? 태견이 형? 팔씨름 하다가 그거 부러져가지고 거의 그걸 뛰어넘는. 그래요? 왜? 자고 일어났는데 팔이 안 움직였어. 아 그냥? 아 자다가 그냥? 아 진짜로요? 내가 어딘가 나가서 얘기를 해야겠다. 팬들이 너무 궁금해서. 네.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했네? 이제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형. 내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이 좀 약해. 이거 쥐고 이런 게 내가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러고 내가 예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케이. 이게 너무 아직은 좀 이렇게 불안해. 아, 그렇다고 왼손잡이는 아니니까 이것도 불편하잖아. 불편하게. 그걸 자꾸 요새 습관적으로 이렇게 아 형 약간 방송 내내 마음 걸렸나 봐요. 아, 그러니까. 약간 나 되게 사람들이 쟤 왜 이렇게 난리야 이렇게 볼까 봐. 아, 근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웃기잖아. 다큰 30대 성인이 이러고 술 마시는 게 왜요? 약간 근데 형은 진짜 30대 안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형님 솜땀 리뷰 해주세요. 이거 솜땀 리뷰 몇 점인지랑 그리고 사이에서 뱀집에 대한 멘트 하나 정도. 진짜 사이네? 네. 그리고 그 태연아한테 인사 한번 전해주세요. 아 그래. 저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까 지금 카톡 했을 때도 뱀집? 아 그 뱀이가 하는 컨텐츠? 이랬었어요. 아는구나. 모르지 알았어요. 왜 모르냐 하는 거라고는 집에서 누워있는 거밖에 안 하는데. 그래도요. 모를 수도 있지. 4점 반이요? 네, 4.5 했습니다. 남은 점호는 뭘까요? 너무 매워서. 너무 매워서 알겠어. 정신이 차려졌어요. 저는 나 이렇게 솜땀 맛집이라고 해놨어. 아, 귀엽지? 얘랑 나랑 이렇게 술병을 이렇게 그 들고 있고 이렇게 개만 취해서 이렇게 집으로 마지막 소감 부탁드리고 집 보낼게요. 진짜 솔직히 얘기할게. 네. 처음에 네. 환승연에 너 들어간다고 했을 때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뜬금없죠. 네. 뱀이? 이랬었고 그다음 너 하는 거 보고 오케이 not bad 멋있단 말이야? 오케이 넌 잘했잖아. 너무 많이 대찬지 했어. 그래 잘했잖아 그게. 근데 이거 한다고 했을 때 뱀이? 이랬었는데 와보니까 알겠네. 왜요? 너무 잘하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괜찮네. 민망해요. 그래 더 알 게 많은 애다 너는. 좀 여러 칭찬 중에 좀 가장 좋았던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난 진짜로 감사합니다. 야 그냥 너무 괜찮은 잘하는 애네. 감사해요. Yes sir. 지금까지 뱀집이었습니다. 뱀집이었습니다. 네. 근데 왜 나한테는 연락 안 했어? 이런 거 하겠다고? 형 언제요? 그럼 저 뭐예요? 그러니까 내 영역만 넘보죠. 내 것만 건들지. 알겠어요. 솔직히 형 자리에 건들고 싶은 거는 그냥 탱고 누나랑 친해는 겁니다. 진짜 극한으로 가지 않는 이상 사실은 모두가 알았지. 이 방이 제일 재밌다는 거를. 이게 그냥 대기실이잖아. 네, 우리 그렇죠. 맞지. 이게 제일 재밌어. 이게 제일 재밌어요. 다들 우리도 스튜디오만 가면 왜 이렇게 청순병에 걸리는지.